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너무 예쁜 원피스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트렌치 코트나 자켓 속에 간단하게 입으면서 또 되게 따뜻해지면 단품으로 입기에도 굉장히 예쁜 스퀘어 넥 원피스라서 편하고 예쁘게 체형 커버 되면서 정말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니트를 하나 매치했는데 숄처럼 매치했거든요. 이거 오늘 제가 재입고한 니트인데 기본 라운드 니트예요. 그렇게 약간 얇은 니트들이랑 이렇게 숄처럼 활용해 주셔도 너무 실내에서도 예쁘고 또 단품으로 입으실 때 조금 더 드레스업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디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걸로 추천드리고요. 일단 이걸 빼볼게요. 이거 숄을 빼도 너무 예쁜 원피스거든요. 짠, 이런 느낌. 스퀘어 넥 라인이고요. 제가 저번에 우리 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셔링을 좋아하는데 조금 땡겨볼게요. 네, 제가 셔링을 좋아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유가 사실 제 어깨는 여기 있어요. 근데 셔링 때문에 뭔가 여기서 딱 이제 어깨가 끝나는 느낌이고 그냥 여기는 퍼프 같은 느낌이라서 사실 내 어깨가 더 많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가려주면서 뭔가 상체가 조금 슬림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셔링 너무 좋아하는데 요거 셔링 잡혀있어서 추천드리고 우리 제작 원피스처럼 여기가 밴드 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걸 초이스했는데 너무 좋은 게 그냥 딱 입었을 때 되게 요 마감 덕분에 여기가 셔링이 많이 잡혀 있으니까 밴드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감 덕분에 뭔가 드레시한 느낌도 있는데 우리는 우아하게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애들도 있고 하니까 또 일할 때 조금 요런 거 입었을 때 뭔가 간편하게 딱 이렇게 팔 걷어서 일했다가 또 이제 일 끝나면 이렇게 우아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요 디테일이라서 개인적으로 요 디테일 너무 좋아하는데 요 디테일까지 있어서 드레시하면서도 또 되게 활동적인 그런 원피스라서 너무 추천드리고요. 사이즈는 제가 통통 66인데 77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여기 가슴 둘레 가장 넓은 부분이 95인데도 이만큼 남아요. 암홀도 넉넉한데 암홀 밑으로 바디라인이 은근히 정말 넉넉하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도 이 정도로 거의 뭐 한 66 반 77 주아님들 만삭대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도 넓기 때문에 만삭대면은 그냥 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데도 많이 붓거든요. 그래도 충분히 괜찮을 걸로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이렇게 바디라인이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허리끈이 있기 때문에 뭔가 여기가 이렇게 부하게 퍼져 보이는 느낌 아니고 또 셔링으로 한 번 더 잡아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형이 예쁘게 커버될 수 있는 그런 원피스고 또 제가 지금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포켓 있어서 활용도가 진짜 좋아요. 뒤쪽에 보면 허리가 이렇게 터널로 잡아져 있어서 끈이 뭐 따로 떨어지지 않고 뒤쪽에도 뭔가 조금 더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허리끈도 약간 굵직하고 또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디테일까지 있어서 뒤태도 아주 예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앞도 중요하지만 뒤태를 좀 많이 신경 쓰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힙이 좀 크다 보니까 항상 여기가 좀 예쁘게 가려줬으면 좋겠는데 특히 원피스 업데이트 할 때는 뒤태까지 꼭 신경을 써드린다는 거 물론 뭐 다 신경 쓰지만 이런 거 입었을 때 힙 라인도 퍼져 보이지 않고 되게 깔끔하고 예쁘게 연출돼서 너무 추천드릴게요. 컬러는 제가 입은 이거 약간 노란기가 살짝 더 도는 머스타드 베이지라고 해야 되나? 카키라고 해야 되나? 상세 사이즈 한번 봐주시면 거기 이미지에 자세하게 안내 드릴게요. 스퀘어 넥도 한번 보여드리고 여기 절개로 이렇게 스퀘어 넥이 답답하지 않게 포인트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고 원단은 폴리 100인데 왜 잘 보이네 지금 맞죠? 잘 보이죠? 약간 코팅된 듯한 스웨이드까지도 아니고 스웨이드는 좀 덥잖아요. 뭔가 실키한 코팅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봄, 가을에 단품으로 연출해도 막 너무 이렇게 서글퍼 보이지 않은 되게 좋은 원단감이기 때문에 큐브라 원단이라고 이제 전문 용어로는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 코팅되고 소프트하고 광택이 거의 없는 원단감이기 때문에 되게 고급스럽게 연출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컬러는 다시 말씀드리면 잠시만요. 네, 컬러는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카키 베이지, 머스타드 베이지 일단 상세 봐주시고 그리고 소라색
블랙 이렇게 다 예쁜 컬러로 되어 있으니까 블랙이 너무 많다 하시는 주아님들은 개인적으로 이런 소라나 베이지 컬러도 너무 좋을 걸로 추천을 드려보면서 길이도 제가 키 165인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짧아요. 지금 왜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발목 충분히 보이고 종아리 중간 정도의 길이감이라서 아담하신 주아님들도 그냥 적당히 롱한 옷, 드레스로 연출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려볼게요.